안녕하세요, 왁개입니다. 이번엔 당근 간식을 줘볼 거예요. 아기 다람쥐일 땐 겁쟁이였는데 요즘엔 뭘 줘도 이렇게 반응이 좋습니다. 그럼 당근 먹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할까요? 가격도 저렴한데다 영양가도 있는 걸 왜 이제서야 발견한 걸까요? 당근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 우리가 먹는 소리를 들어보면 마치 과일 먹는 것 같죠? 이참에 한번 생으로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? 자꾸 앞에서 촬영하니까 몸을 돌려버린 우디를 따라 옆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. 앞모습만 보여주니까 몰랐는데 옆에서 보니까 우디가 많이 동글동글해졌네요. 추워서 털을 부풀린 건가? 아무튼 저렇게 양손으로 꼭 당근을 쥐고 열심히 먹는 모습입니다. 저 작은 입으로 열심히 먹는 걸 보면 참 귀엽죠? 배부르게 먹은 우디는 반전 매력을 보여줍니다. 바로 바닥에 던져버리기. 역시 우디는 상남자인가 봅니다. 구독하기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자, 이번엔 당근을 건조기에 열심히 돌려온 건조 당근입니다. 우디에게 너무 많이 먹이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알려드리지만 바로 먹인 게 아닌 이틀이 지난 뒤에요. 아마 우디도 배가 많이 고파졌겠죠. 건조 당근까지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간식으로 당근은 좋은 것 같습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 주기에도 편하고 보관도 좋은데 영상에는 담지 못했던 단점 하나가 있어요. 우디가 껍질인 줄 알고 자꾸 바닥에 뱉어버리거든요. 결국 바닥에 던져버린 생당근하고 다르게 건조 당근은 배불리 먹은 뒤에 바닥에 두지 않고 저렇게 숨겨버렸답니다.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, 시청해주시는 1분 1초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질문이나 제보가 하고 싶으시다면 이메일과 댓글에 남겨주세요.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왁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